실구간 업앤다운입니다. 현재 양시장을 보시면 일단은 상승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 움직임 폭보다는 역시나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이 더 돋보이는 하루인데요. 오늘 경기 민감수들도 고개를 들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 종목들 현대차의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거래소 강보합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56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2,560선을 두고 소폭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현재 거래 대금은 5조 원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하락 출발을 하면서 빠르게 탄력을 붙여가는 모습들이 관측됐는데요. 장중 분위기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이끌어가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씩 탄력이 변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겠죠. 수급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973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12억 원 매수 우위로 집계되고요.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에서 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1578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상승하는 섹터들이 더 많은 하루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가장 좋은 섹터는 역시나 대형주들 효과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철강 금속 섹터입니다. 4.3%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홀딩스 급등하게 되면서 철강 금속 섹터를 끌어올리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증시와 비슷하게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계 섹터, 건설, 운송장비, 비금속 광물까지 현재 1% 이상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기계 섹터도 3.6%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섹터는 자동차 종목들의 호조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효과를 흡수하며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을 보시죠. 어제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 차익이 조금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섹터별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섬유위복 섹터가 0.5% 하락세고요. 전기전자,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은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며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화학 섹터와 의약품, 통신업종까지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네, 오늘은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하루입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체크해보시면요. 삼성전자 일단 오늘은 0.4% 하락하며 쉬어가는 주가 65,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4거래일째 유입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계 측에서도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줄줄이 목표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이 될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1% 정도 쉬어가면서 9,900원의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리는데요.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이 0.8% 하락한 60만 5천 원 선이고요. LG화학은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강보합권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으로 76만 9천 원 부근에서 현재 구간 움직입니다. 네, 다른 종목들을 체크해보시면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하고 있는데 신고가입니다. 일본 혼다와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고요. 이제는 철강 종목보다는 2차전지 쪽으로 프리미엄을 조금 더 흡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그 효과는 바로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사업에서 나온다고 봤는데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5.9% 급등 나오며 주가는 42만 500원 부근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1만 3,500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을 보신다면 어제 현대차에 정말 통 큰 소식들이 있었죠. 투자 소식이 나왔는데 자동차 종목들 일제히 좀 어제 반영된 모습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2% 추가 상승으로 19만 6,5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기아는 오늘 소폭 밀립니다. 0.7% 하락한 8만 4,4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종목들 여전히 하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조금 더 올랐던 네이버가 1.4% 밀리고 있고 카카오도 0.8% 하락으로 집계됩니다. 네, 오늘 자동차 종목들의 투자 소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쪽으로 현대모비스가 가장 강하게 반응을 주고 있고요. 대형주들 가운데 5% 정도의 상승세로 23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박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양극박을 미국으로 수출한 국내 6개 알루미늄 업체들에게 관세 철퇴를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사 수익이 일단 조일 알루미늄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화 알미늄이 13% 급등하며 89,600원 터치 중이고요. 알루코, 디아이 동일, 남선 알미늄 같은 알루미늄 종목들이 일제히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알루미늄도 2차전지 소재 쪽으로 프리미엄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움직임 한 번에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섹터별 움직임에서 오늘 또 경기 민감주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프라 종목들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건설기계 종목들, 전선주들까지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올해 12조 2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339조 원을 인프라에 투자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통신은 중국의 31개 성과 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지출 계획을 공개한 21곳의 자료를 분석했는데 이 같은 인프라 투자액을 추출했다고 전했고요. 이 중국의 올해 인프라 투자액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17% 늘어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에 소비 지출이 일단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봤지만 최근에 보시면 리오프닝 효과가 조금 미미한 모습이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사후 포조를 보이고 있는 건설기계 종목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밥캣도 6% 정도의 상승으로 45,400원 구간이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10%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 아래쪽으로 전선 종목들도 함께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9% 상승으로 1,549원 정도고요. 대원 전선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까지도 현재 구간 오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지수도 일단은 보합권 정도에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보합권입니다. 그러나 시초가 대비해서는 양봉으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주가는 897포인트 터치하고 거래대금은 6조 원 정도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 흐름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 약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오늘 900에 대한 이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900선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오전장부터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들어오는 쪽은 개인 매수세가 가장 먼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구간 1,795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팔자 기조를 취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940억 원, 기관은 402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많은데요. 최근에 가장 관심이 큰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 번째로 에코프로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매도 리포트가 발행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6%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71만 9천 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리포트의 핵심은 결국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그 미래 시점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7년을 기준까지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를 함께 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도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으로 29만 5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NF도 오늘 차익 물량 나오는데요. 3% 정도의 하락세로 30만 9천 원 부근이고요. 2차전지 소재 오늘은 모두 약합니다. 천보까지도 현재 구간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고개를 들고 있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7거래일째 상승하면서 5% 상승세 7만 4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원 선을 오랜만에 돌파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5거래일째 상승 이어가면서 3% 상승으로 9만 1,4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외국인 매수세도 함께 유입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게임주들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현재 구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 오른 41,500원, 펄어비스도 비슷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도 지금 3.5% 정도의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자는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데요. 현재는 탄력 좀 줄며 3% 오른 21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대차가 정말 24조 원의 통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에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게 되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8년 동안 전기차 분야에 이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은 151만 대까지 늘리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도 364만 대까지 크게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2030년에는 글로벌 톱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의 고객의 충전 편의 극대화와 충전 네트워크의 지속 확장을 통해서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장에도 나선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시외에서도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KB오토시스 거래 제한폭까지 오른 6,820원 부근이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가운데 에코플라스틱도 현재 20% 급등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충전소에 관련된 부분들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충전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며 휴맥스 홀딩스 현재 구간 7.8%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가운데 현대오토에버도 4.7% 오른 129,200원의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진오토모티브나 아진산업, 한온시스템 같이 화신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10시 업앤다운이었습니다.